기사하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네요. 그래서. 안녕하세요. 아니 나 어떻게 몰랄리 나고. 안녕하세요. 아니 저 대표님. 아니 저 뭐 안 하면 될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찾아주셔서. 아유. 아이고 우리 한기호님이 꼭 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. 네. 보안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니까 이게 넘어오면서 뒤를 뒤를 쳐가지고. 앞에 있는 거 그냥 무너지는 거 돌담 싼 것이 네. 예. 앞에 치고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와. 뭐 저는 당 대표로서 어쨌든 뭐 송영길 대표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우선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원내 지도부와 그 직후에 바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당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최종 협상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경 협상에 나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. 뭐 당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겠습니다.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과 제가 전화상으로도 소통을 했고 만나서도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게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